걸렸네? 뭐야? 아,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아가? 다쳤니? 자자, 내가 치료해주마. 널 이렇게 오래 내버려두면 안 됐어. 널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 내가 무책임했구나. 이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구나. 이리 오렴, 아가야. 네, 저번 차 플레이에서도 토리에 살려줬어가지고. 뭐 그대로 하면 되겠죠, 뭐.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저 냄새를 맡았니? 놀랐지? 버터스카치 시나몬 파이란다. 네가 온걸 축하하면 어떨까 싶었단다. 여기에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오늘 밤엔 널 위해 달팽이 파이는 안 구울 거란다. 자,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단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그 뭐랄까 좀 허무한 엔딩으로 그냥 토리랑 주구장창 계속 사는 뭐 그런 엔딩을 갈순 없을까? 다크초코 의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쓰다듬어 주네. 역시 토리엘이 제일 착한 것 같아. 네. 아, 네, 그러세요? 그러겠네. 다음에 플레이를 하실 거면은 제대로 안 보시는 게 낫겠네. 빈 사진틀이다. 크기가 제멋대로인 어린이용 신발이 든 상자다. 요 신발이 그 전에 들어왔던 인간들의 뭐 그런 신발이겠죠? 이 방도 그렇고. 일단 자자. 요렇게 나와서 버터스카치 시나몬 파이 조각을 얻었다. 네, 엔딩 하나 봤어요. 그 다음에 가서 토리엘한테 나가게 해달라고 졸라야지. 벌써 일어났구나, 응? 응? 네가 여기 있어줘서 정말 기쁘단다. 너와 같이 보고 싶은 아끼는 책들도 많이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벌레잡이 장소도 보여주고 싶구나. 널 위한 교육도 짜놓았단다. 네, 노말 봤어요, 노말. 난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었단다. 사실 그렇게까지 놀랄 만한 얘기는 아니었네. 아무튼 네가 이곳에서 살겠다니 아주 기쁘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 무엇이니? 여기서 집에 가는 방법을 바로 물어봐야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알고 싶니? 이렇게 말을 돌리죠? 갑자기 뜬금없이 달팽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서 페어웨이에서 나가는 법. 달팽이에 관한 재밌는 사실은 어때? 라면서 계속해서 말을 돌리는데. 전기톱같이 생긴 치설이라 불리는 혀를 가지고 있단다. 정말 재밌지? 페어를 나가는 법.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은 어디론가 가버리죠? 비틀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가려고 해봐야겠지? 집에 돌아가는 법을 알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니? 우리 앞에는 페어의 끝자락이 있단다. 지하 세계로 갈수 있는 유일한 문이지. 그 문을 부셔버릴 거야. 다시는 아무도 나갈 수 없게. 이제 착하게 위층으로 올라가거라. 아, 네, 뭐 신경을 써볼게요, 한번. 이곳을 떨어지는 인간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지. 보고 또 보아와서 들어와서 나가려다 죽어. 순진한 아가야, 네가 페어를 떠나면 그자 아스구어가 널 죽일 거야. 널 지키려는 것뿐이란다, 알겠니? 네 방으로 돌아가렴. 프로메나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토리엘이 죽인 거 아니냐고요? 왜요? 마지막 경고야 라고 하죠. 일단 위로 쭉 가볼게요. 그렇게 떠나고 싶니? 흠, 다른 이들과 똑같구나. 한 가지 방법 있지. 증명해 보렴. 살아남을 정도로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보렴. 잠깐, 왜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하니? 뭔가 한 회차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저런 멘트가 뜨는 건가?
일단 토리엘이 길을 막아섰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그냥 도망을 해볼까? 도망! 탈출했다. 그렇지, 위층으로 올라가. 아니구나. 다시 전투. 여기서 자비, 살려주기. 여기서 아마 살려주기를 계속해야 됐었죠? 한 대 맞았네. 당신과 거리를 둔다. 일단 요 전투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맞아도 상관없는 전투니까 그냥 뭐 대충 합시다. 살려주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어차피 요 전투는 HP가 1이 되면은 알아서 무적이 되니까 굳이 뭐 컨트롤 해줄 필요 없겠죠? 당신을 바라보았다. 쿼트님 어서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토리에는 마법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살려주기. 그러다가 죽었다고 한다. 아이 설마. 토리엘은 심호흡을 했다. 뭐하는 거니? 당신과 거리를 둔다. 싸우거나 도망치란 말이야. 여기서 HP가 3, 2. 마법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뭐 때문에 이러는 거니? 이제 됐네. 이제부터 이렇게 공격들이 전부 다 주인공을 비껴서 가죠? 살려주기. 나랑 싸우거나 가버려. 아빠 잔다르크님 어서오세요. 토리에는 당신을 바라보았다. 그만해. 여기서는 이렇게 맞으러 가도 맞으러 막 따라가도 절대 맞지 않죠. 살려주기. 그런 눈으로 보지마. 참 신기해. 아, 토리엘은 절대 주인공을 못 죽임. 아,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 게임상에 등장하는 녀석들 중에서 제일 착한 것 같아. 네, 맨 위에서 대기 타고 있으면 요런 식으로 이쪽에서 아예 안 나오네요. 그럼 가운데 서 있어도 안 되고. 네, 뭐 어떻게 하면 맞는다는 것 같던데. 그래요? 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제발 위로 올라가 주렴. 여기서 잘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할게. 가진 건 많이 없지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 어째서 힘든 길을 택하는 거니? 부탁이니까 위로 올라가 주렴. 하하. 한심하네, 그치? 고작 한 아이도 구하지 못하다니. 네, 초반에 토리엘 불공격이 4 데미지일 때 일부러 많이 맞으면 죽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토리엘한테 죽을 수도 있구나. 아니야, 이해해. 이곳에 갇혀있으면 불행하겠지. 여기 폐허는 적응된다면 무척 좁아진단다. 이런 장소에서 자라기에도 좋지 않을 테고. 나의 기대, 나의 고도, 나의 공포. 아가야, 너를 위해서 잠시 접어두마. 진정 폐허를 떠나고 싶다면 막진 않을게. 하지만 떠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려무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불쌍해. 역시 토리엘이 참 착해. 잘 가렴, 아가야. 여기서 돌아갈 수 있나? 여기서 돌아가서 말을 걸면 어떻게 될까? 돌아와서 한번 토리엘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자. 그러면 여길 나간 다음부터 토리엘이랑 진짜 전화 한 통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뭐 전화를 잠깐 한다던가 아니면 연락을 계속 유지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아, 없네. 그러네요. 이대로 어딘가로 떠버리나 보네. 아, 맨 처음 장소에 있다고요? 진짜요? 가면 무슨 대사 떠요? 여기 세이브한 다음에 만나러 가볼까? 맨 처음 장소라 가면은 뭔가 토리엘의 루트 뭐 그런 게 있을라나? 없겠죠? 일단 돌아와서 한 3분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토리엘이 뭔가 기뻐하는 모습? 막 그런 걸 보고 싶어. 네. 아, 또 떨어지는 아이를 기다리면서 그런 식으로 있는 거구나. 인카운트도 계속해서 걸리네. 여기선 그냥 여기서 그냥 도망가도 되겠지? 일단 저놈의 바퀴벌레 살려주고 이 골드를 얻었다. 근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은 그래도 돈은 벌리겠다. 골드는 그래도 늘어나겠다. 이쪽에서 여기서 왼쪽이었고 후딱 가서 만난 다음에 바로 그 세이브돼 있는 데이터 있으니까 그걸로 바로 로드할게요. 바로 다 살려줄 수 있네? 빵골드를 얻었다. 아니 돈도 안 갖고 있어. 네. 아니 아줌마 취향이라기보다는 너무 그 뭐랄까 연령이라던가 형태 막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너무 사람이 착하잖아요. 네, 돈 쓸 일이 있긴 있어요. 여기서 쭉 가서 네. 아이 그런 취향이라뇨. 아니에요. 크롬씨님 어서오세요. 거의 다 왔죠 이제? 아이 자꾸 나와. 살려주고 여기서 왼쪽인데 네 할머니 취향 할머니 취향은 뭐예요? 아 저 30대 초반이요. 삶의 한 조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패 김실드님 어서오세요. 여길 쭉 지나서 이 다음 필드였죠 아마? 여기가 원래 이렇게 길었나? 여기 퍼즐. 뭐야 이거 퍼즐 아니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가? 아 네 저 좀 젊다고 오해를 많이 받는데 30대예요 저. 여기서 아까 그 연습용 인형 있었고 아왕산 가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긴데 여기서 밑에였죠? 없는데? 여기 더 있구나 길이. 그러네. 다른 아이를 기다리고 있나보네. 뭔가 짠하면서 불쌍해. 안녕? 황금꽃이다. 떨어질 때 당신을 받쳐준 모양이다. 아니 꽃 말고. 난 걱정하지 마. 누군가는 이 꽃들을 돌봐야지. 뭔가 되게 짠하다. 일단 뭐 별거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로드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로드하려면은 그 메인 창으로 가는 거 없나요? 그냥 바로 게임을 껐다 켜야 되나? 메인 화면으로 가는 게 없나 봐. 껐다 켜야겠구나. 네, 목적은 키워서 잡아먹는 거랍니다. 아니, 그런 순수한 토리엘을 그런 식으로 SS900614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사 봤으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도 뭔가 제가 기대한 거는 아가야 돌아왔구나 난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막 그러면서 막 먹을 거 해주고 그런 훈훈한 막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건 딱히 없었네요. 아무튼 문 너머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게 여기서 나가가지고 제일 처음 만나는 게 그 해골 형제들이었지? 네. 절레절레? 아 그쵸. 플라위가 있던 공간이랑 비슷한 공간. 요렇게 언더테일 시작했습니다. 살 찌워서 잡아먹으려는 겁니다. 그럴 수가. 뭔가 좀 허무의 엔딩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수풀 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 요게 저 그 알피스 거죠 카메라가. 네. 이 게임은 약반 플라위가 진국인데 그쵸? 단단해 보이는 나뭇가지다. 들기엔 너무 무겁다.
처음에 뭔가 처음에 제일 처음에 플레이할 때 이 숲에서의 분위기를 잠깐만. 방금 내가 잘못 본 건가? 이상하다. 방금 나 뭐 잘못 본 건가? 네, 그죠? 저도 뒤에서 뭐가 그림자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방금. 아, 역시 있구나. 인간. 여기서 센지의 첫 등장이구나. 이 악수할 때 나는 이 이상한 소리 뭐지? 에, 방귀 쿠션 악수. 잠깐, 뭐 어디서 보고 오기라도 한 거야? 아, 맞아 맞아. 그러네. 첫 회차에는 얘가 돌아선 다음에 악수하자, 악수를 해라 요런 말 했었는데 요번 차에는 주인공이 먼저 행동을 했네. 요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바뀌는구나. 신기하다. 뭐 어때? 너 인간 맞지? 난 센즈야. 뼈다귀 센즈. 원래 인간들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냥 누구 잡는 일은 딱히 신경 안 써서. 근데 내 동생인 파피루스는 걔는 인간 사냥에 미친놈이야. 아, 사실 저기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생각이 났어. 이 대문같이 생긴 걸 지나가봐. 그냥 지나가면 돼. 동생이 좀 넓게 만들어서 그냥 드나들 수 있어. 요렇게 센지의 손에 이끌려서 등불 뒤로 일단 숨고. 그러고 보니까 파피루스 오랜만에 또 만나네. 여는 무슨 형, 발인이야 되었는데 형은 아직도. 형 버즈를 안 손봤잖아. 조소 밖으로 놀러다니고나 있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등불을 보고 있어. 정말 멋지다고. 너도 볼래? 아니 그럴 시간 없어. 아, 다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좀 좀 뭐랄까 큼지막한 거? 불살, 물살, 그 다음에 뭐 노멀 하나, 그 다음에 노멀 중에서도 좀 뭔가 특이하다 싶은 거? 뭐 그렇게 해보려고요. 내가 인간을 잡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인간을 사냥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녀석이죠. 그리고 인간을 사냥해서 뭔가 왕실 근위병이 되고 싶어하는 뭐 그런 해골. 네. 아스고어 엔딩을 추천한다고요? 오. 매일 아침 키스 세례로 샤워를 할 거야. 흠. 아마 이 등불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형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이 게으른 뼈다귀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약간 그 스포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 센즈가 주인공을 도와주는 이유가 따로 있었죠. 뼈 빠지게. 아, 저 센즈식 개그. 에이, 왜 그래? 너도 웃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이런 내가 나도 싫다고. 하, 왜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 끌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야? 와, 엄청 노력하는 것 같네. 뼛속까지 말이야. 이거는 뭔가 근데 일본식 개그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 일본에서 만담할 때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뭔가 안 어울려. 네, 불살, 모을살까지는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군요. 아, 그쵸. 네, 부채 들고. 네, 뭔가 일본에서 만든 게임도 아닌데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뭔가 느낌이 빨리 가는 게 좋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된다면 참 재밌는 농담들을 더 듣고 있어야 할 거야 라고 하죠. 참 이때부터 센즈는 되게 호감형이었단 말이지. 동생을 부탁한다 뭐 그런 말 하고. 한 번도 인간을 본 적이 없거든. 널 보면 엄청 기뻐할 것 같아. 여성은 위험하지 않아. 한다해도 말이야. 정말 고마워. 먼저 가 있을게. 긍정부원님 어서오세요. 네.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일단 노말 같은 경우는 되게 금방 엔딩을 봤는데 그 듣기로는 몰살이나
불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플레이 타임이 훨씬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장갑이 무기였구나. 맞아 맞아. 장갑을 사용 장착하고 그 다음에 막대기는 나중에 써야 되고 칼을 넣자. 칼 넣고 거미 도넛도 나중에 혹시 모를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거미 도넛을 안 넣어놨다가 나도 모르게 써버리면 안 되니까 스노우 드레이크 얘는 뭐였더라? 얘는 농담이었나? 웃기였나? 웃기. 뭔가 웃긴 것을 말하기도 전에 웃었다. 뭘 보고 웃는 거야? 아, 이럴 수가. 젖은 베개 냄새가 난다. 농담하기. 얼음에 대한 저질 말장난했다. 그게 웃긴 거야? 이거 상처받는데? 평소에 내가 방송에서 하는 개그에 대한 그런 말 같은데? 아, 네. 근데 일단 한번 해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턴을 아끼려고 해봤는데 아, 살펴봐야겠네. 오샤마 빈 라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꼬마 코미디언은 계속 관중을 사로잡으려 싸우고 있다. 이글루 지치진 말라고. 저게 개그인가 보다. 요 상태에서 아마 웃으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웃고 있다. 여기서 웃기. 말장난에 웃었다. 봐, 웃었잖아. 아빠 말이 틀렸다고. 집에서 아빠가 개그 하지 마라. 넌 포기하라. 그런 말 했었나 봐. 여기서 살려주기. 오, 돈 많이 준다. 12골드를 줬네요. 낚싯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줄을 감아 올릴까요? 이상하게 생긴 괴물의 사진뿐이었다. 연락해, 이거 내 번호야. 여기서 이 번호로 연락을 할수 없나? 저건 뭘까, 대체? 요렇게 파피루스와 우리 주인공과의 만남. 난 여기서 처음에 뭔가 둘이 그 인간을 본게 아니고 춤을 추는 줄 알았어. 요렇게 인간 발견. 젠지 형, 세상에 저거 인간이잖아. 게다가 어디선가 본것 같아. 아, 네, 게임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익숙하게 생긴 것 같은데 돌이라서 그런가? 오, 야, 돌 앞에 있는 저게 뭘까? 모플 모플님 어서세요. 센지는 요렇게 모른 척을 하죠. 센지 형, 내가 드디어 해냈어. 언다인이 날. 난 이제 정말로 유명해질 거야. 라고 하죠. 에헴, 인간. 넌이 구역을 지나갈 수 없다. 위대한 파피루스님께서 널 맡겨놓아.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그 불살 하려면은, 이 파피루스랑 또 데이트를 해야겠구나. 요번엔 뭔가, 안한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땀 빼지 말라고, 꼬맹이. 눈구멍으로 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라고 하고, 아무튼 뭐 따라가 봅시다. 판자 상자에 글이 몇줄 쓰여 있다. 당신은 지금 잘 만들어진 감시탑을 보고 있다. 요건 파피루스가 만든 감시탑이고, 인카운트. 아이스캡이 당신 앞으로 뽐내러 왔다. 얘 같은 경우는 때리다가 모자 뺏고 버리고, 막 그런 게참 좋았는데, 일단 살펴보기. 왜 자기 이름이 아이스 햇이 아닌지 궁금해한다. 참 멋진 모자야, 내 거. 얘를 저번에 상대할 때는 때린 다음에 모자 뺏고, 그 다음에 살려주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칭찬하기. 좋은 모자라고 말했다. 아우, 누가 모르냐라고 이렇게 화를 오히려 내죠? 비듬이 눈 내리듯이 온다. 무시하기. 짜증이 난것 같다. 저기 내 모자 여기 있어. 얜 모르겠다. 얜좀 이것저것 좀 해봐야겠다. 아이스캡은 당신이 몰래 자신의 모자를 보는지 확인하고 있다. 무시하기. 보지 않는다. 좌절한 것 같다.
모자란 놈보다 모자 일단 피하고. 아이스캡은 관